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회사 국가고시 시험에서 식품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만수입니다. 오늘 뭐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OT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뭐 같은 의견이신지 모르겠지만은 수험 준비를 하시다가 보면은 이제 과목 중에서 참 어려운 과목이 이 식품학을 포함한 이 화학 과목이라고들 많이들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왜 화학 과목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은 아마 그 여기 사용하는 우리 화학 과목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아마 그러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저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들에 대한 해설을 통해서 좀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늘 말씀드리는 것지만은 수험생 본인 자신들을 이제 믿고 그리고 또 저희 학원을 믿고 열심히 준비를 하신다면 아마 올 48회에 영회사 국가 고시 시험에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교재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교재 그 앞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이론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이론 정리를 해놓은 거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뭐냐면 그 각 이론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또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론이 끝나면 각 장의 이론이 끝나면은 바로 문제를 풀면서 더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뭐 다들 뭐 가입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저희 교재 그 맨 뒤편 한번 봐주세요. 끝 표지에 보시면은 그 네이버에 저희 학원 카페가 있어요. 영양만점 유성만점이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꼭 가입을 하셔서 아마 저희 가입하시면 아마 저희 시험에 필요하는 그리고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소개가 될 거니까 시험 보는 그런 동안에 많은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고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론 부분의 1페이지 한번 보세요. 1페이지. 자, 1페이지에 보시면은 수분이 나와 있죠. 자, 수분. 첫 번째 보시면은 수분의 기능이에요. 수분의 기능. 거기 수분의 기능을 다섯 가지로 요약을 해 놨는데요. 자, 첫 번째 식품 중에 화학적 변화에 따른 용매, 그 용매라고 하는 부분에 좀 줄 좀 쳐주세요. 용매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식품 속에는 뭐 여러 물질들이 있겠죠. 식품 속에 여러 물질. 그 중에서 이제, 가용성 물질. 식품 속에 들어있는 가용성 물질 말 그대로 뭐야 뭐 용해가 되는 그런 물질들이라는 뜻이겠죠. 뭐 이제 그게 이제 물에 녹으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어요? 수용성 물질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가용성 물질들 뭐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은 염류나 당류 이런 것들이 가용성 물질들이에요. 식품 속에 들어있는 이런 가용성 물질을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은 뭐를 한다? 녹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용해하는 그런 용매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염류와 당류 같은 이런 가용성 물질은 용해시키는 용매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영양물질이나 산소, 노폐물 등을 운반해주는 운반체로서의 기능, 거의 운반체의 기능도 좀 줄 좀 쳐주세요. 운반체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식품하고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만 뭐 체온 조절, 뭐 체액의 pH 삼투압 조절, 뭐 열 전달 수단 뭐 이런 것들도 기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거기 보면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그러세요. 고분자 화합물에다 줄 좀 쳐주세요. 아마 말씀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고분자, 뭐 고분자 화합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정의를 내려볼게요. 정의. 어떤 물질을 우리가 고분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은 분자량이 분자량 고분자 그러면은 정의가 분자량이 만 이상 되는 물질을 우리가 고분자라고 정의를 내려요. 분자량이 만 이상 되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고분자. 자, 그러면 식품 속에서는 그런 형태의 물질, 즉 고분자 형태의 물질은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가 전분,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이런 것들이 분자량이 만 이상 되는 그런 고분자 물질들이에요. 분자 물질들. 자, 그래서 이제 식품 속에 이번에는 가용성 물질이 아닌 이렇게 고분자 물질이 있어요. 고분자 물질. 물질. 그러면은 이 고분자 물질을 물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까 왜 가용성 물질은 물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물이. 녹인다 그랬잖아. 녹이는 용매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런데 분자량이 큰 물질인 이런 고분자 물질들은 수분이 어떻게 하느냐? 얘는 콜로이드 상태로 전환을 시켜요. 콜로이드 상태를 만들어. 콜로이드 상태. 그래서 고분자 물질인 경우에는 수분이 그 고분자 물질을 콜로이드 형태로 만들어요. 콜로이드. 자, 그래서 거기 네 번째 보시면은 4번에 보시면 고분자 화합물을 콜로이드 용액으로 전환을 시켜줘요. 그 콜로이드에다가 좀 줄 좀 쳐주시고, 자, 그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콜로이드에 대한 정의예요. 입자의 크기가, 입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7승에서 10의 마이너스 5승 사이에 있는 그런 입자들을 우리가 콜로이드라고 불러요. 콜로이드. 그래서 콜로이드다? 그러면, 아, 입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7승에서 10의 마이너스 5승. 물론 단위는 센티미터예요. 센티미터. 그 사이에 있는 입자들을 콜로이드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상태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함수량에 따라서, 함수량에 따라서 그 콜로이드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 조리나 겔 상태를 만들어줘요. 조리나 겔 상태를. 그래서 거기 졸에 줄 좀 쳐주시고 겔에 줄 좀 쳐주세요. 졸. 그래서 자, 졸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게요. 졸. 한번 적어보세요. 졸. 자, 졸이란 콜로이드가, 콜로이드가 유동성을 갖는 거. 콜로이드가 유동성. 유동성이 무슨 뜻 같아요? 유동성. 이렇게 흐르는 거. 흐르는 거.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물이 많은 경우에는, 그 식품이 물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콜로이드 그 입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그거를 졸이라고 그래요. 졸.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식품에서 대표적인 졸인 경우. 네? 미음? 아, 미음은 글쎄, 미음 정도는 안 될 것 같고요. 우유. 우유 있죠. 우유.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나 지방들이 콜로이드 형태로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겔에 대한 정의를 내려볼게요. 겔. 콜로이드가
유동성을 상실하여, 콜로이드가 유동성을 상실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는 것, 일정한 형태를 갖는 것을 우리가 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식품의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느냐? 젤리, 젤리, 푸딩, 묵 같은 것들이 겔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생체 고분자 구조를 유지시킨다. 생체 내에 있는 고분자 구조,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 전분의 구조, 전분 구조. 전분 구조. 또, 단백질의 구조. 이런 것들의 구조를 유지하는데 수분이 관여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반드시, 기능에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게 1번, 1번, 4번, 5번. 요 세 가지는 수분의 기능에서 중요한 것들이니까는 꼭 좀 기억을 좀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수분의 형태요. 자,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형태. 식품 속 수분 형태. 크게 두 가지로 존재를 해요. 첫 번째가 자유수. 또 하나가 결합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를 한다. 말 그대로 자유수는 뭐예요? 이동이 자유로운 그런 수분이에요. 그리고 결합수는 뭐 말 그대로 식품 성분과 뭐하고 있는 거? 결합하고 있는 그런 수분을 결합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자유수와 결합수에 대한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자유수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자유수는 뭐로 작용할 수 있다? 용매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우리 아까 기능에서, 첫 번째 기능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용성 물질을 용해시키는 용매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수분은. 자, 그런데 이제 배웠어요. 아, 그러면 수분 중에서도 어떤 수분이 가용성 물질을 용해시켜요? 자유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유수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매로서 작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건조를 시키면은 쉽게, 분리 또는 제거가 가능한 그런 물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미생물이 이용을 해. 그래서 미생물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식품 변질에 관여를 해요. 식품 변질에 관여를 한다. 그리고 0도씨 이하에서 쉽게 동결되는 그런 물이다. 그 다음에 뭐 5번, 6번, 7번 같은 경우 이런 물리화학적인 용어들 있죠. 용어들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모두 높다, 크다 이렇게 물리화학적인 용어가 나오면은 자유수는 거기 한번 보세요. 자, 빗점과 융점이 높다, 끓는 점하고 어는 점이 높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리화학적인 용어가 만약에 나온다 보기에 그러면은 높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자유수에 대한 특징에서는 요 1번부터 4번까지만 좀 표시를 해 놓으세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도 바로 1번에서 4번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용매로서 작용을 할 수 있다 없다 뭐 하는 거, 요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수분의 형태에서 두 번째가 결합수예요. 아까도 그냥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식품 성분하고 뭐하고 있는 거? 결합하고 있는 그런 물을 우리가 결합수라고 그래요. 자, 그러기 때문에 식품 성분하고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물이기 때문에 거기 두 번째 보세요.
어떤 새로운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할 수가 없죠. 이미 뭐를 했기 때문에? 이미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미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용매로서 작용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통 물보다 밀도가 크다. 자, 그 밀도에다가, 그래서 뭐 이게 이 밀도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시험에 나오면은 이게 자꾸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혼돈을 하세요. 아, 밀도가 큰가? 밀도가 작은가? 이렇게. 네. 자, 밀도는 뭐로 구하느냐? 부피분의 질량 또는 뭐 무게로 구하는 게 밀도예요. 밀도. 근데 뭐 이거 지금 공식 외우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봐. 자, 여기는 자유수가 있고요. 여기는 결합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물 분자의 개수, 즉 수분의 개수는 이렇게 수분의 개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뭐 대략 한 100개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마찬가지 결합수도 이렇게. 자, 요거는 수분이고 요거는 뭐겠어요? 요거는 식품 성분. 요거는 그러니까 결합수지 이게.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 분자는 100개예요. 그러면 자, 이제 밀도를 한번 구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자유수 100개 즉 자유수 물 분자 100개하고 결합수 물 분자 100개하고의 부피는 어떨 것 같아요? 부피. 물 분자의 부피. 똑같지. 100개씩이니까. 그죠? 그럼 부피는 똑같단 말이야. 물 분자의 부피는 똑같은데 지금 차이 나는 게 뭐겠어요? 이 질량이죠. 무게. 요거는 얘는 요만큼이 더 결합이 되어 있는 거니까는 당연히 결합수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 질량이 더 크겠죠. 뭐에 비해서? 자유수에 비해서. 그죠? 그러니까는 부피는 같은데 질량이 더 커. 그러니까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밀도는? 밀도는? 부피는 같은데? 뭐야? 뭐랬지? 질량이 크니까. 부피는? 질량. 이게. 무게가 더 크니까 밀도가 더 크다. 밀도가? 맞죠. 그러니까 밀도가 더 크죠. 밀도가. 질량이 더 크니까 밀도가 더 크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뭐 이 공식을 외우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결합수는 식품 성분하고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더 높다, 더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 100도씨 이상 가열해도 제거가 되질 않아요. 왜? 얘가 제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요 결합이 끊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보통 물 분자들은 100도씨에 이렇게 기화를 하는데 얘는 결합수이기 때문에 뭐요? 100도씨보다 더 높은 데서 이게 끊어지기 때문에 100도씨보다 100도씨 이상으로 가열해도 제거가 되지 않는 물이다. 0도씨 이하에서 얼지 않는 물이다. 뭐, 거기다 가로치시고,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도에서도 얼지 않는 물. 이렇게 좀 참고로 적어주세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도에서도 얼지 않는 물. 이렇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미생물의 발화와 번식에 이용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이용할 수가 없어요. 미생물에. 자, 그러면 자유수는 아까 미생물이 이용한다고 했죠? 그죠? 자유수는 미생물이 이용을 해서 뭐 식품 변질에 관여한다고 그랬죠. 근데 결합수는 미생물이 이용을 못해. 왜 이용을 못할까요? 이용을 못하는 이유. 응? 결합수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자, 수분은 미생물의 어디를 통해서 흡수되고 그리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냐면은 미생물에 있는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출입을 하겠죠. 그런데 결합수는 크니까 세포막을 뭐해?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결합수는.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이 이용 못하는 거야.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영양사 시험에서는 아직 뭐 그것까지는 글쎄 나올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아무튼 그런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 모든 물질은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결합수 같은 경우에는 식품 성분하고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막을 미생물의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 그 다음에 식품을 압착해도 제거되지 않는 물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뭐 아마 이제 뒤에 문제 풀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유수와 결합수에 대한 이렇게 비교 문제들이 나오니까 잘 좀 정리를 좀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식품 속에 들어 있는 수분의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수분 함량 측정 방법. 식품 속 수분 함량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를 이용한 것이냐 하면은 수분 활성도를 이용을 해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평형 수분 함량을 통해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수분 활성도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거기 1번에 보시면은 수분 활성도 해갖고 첫 번째 정의. 자, 정의도 좀 좀 기억 좀 해 두세요. 정의. 자, 어떤 임의의 온도에서 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 압을 PS라고 하고, 자, 수증기 압에 대한 그 온도에 있어서 순수한 물의 포화 수증기 압의 비예요. 즉, 수분 활성도는 AW는 P0분의 PS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수증기 압 또는 수증기 압력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수증기 압 또는 수증기 압력. 그 정의가 뭘 것 같아요? 수증기 압 또는 수증기 압력이라고 하는 정의. 액체에서 기체로 전환되려고 하는 힘을 우리가 수증기 압 또는 수증기 압력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액체에서 기체로 전환되려고 하는 힘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요. 수증기 압을.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는 그냥 순수한 물만 있는 거예요. 여기 순수한 물. 자, 순수한 물이고요. 여기는 설탕물. 물 분자하고 설탕 분자를 하는 그냥 설탕물. 자, 누가 더 수증기 압이, 즉, 누가 더 수증기가 잘 될 것 같아요? 어떤 물이? 순수한 물하고 설탕물하고. 순수한 물이 더. 왜? 왜 그럴 것 같아요? 설탕물 같은 경우, 얘가 수증기가 되려고 하면은 이 결합이 끊어져야지 얘가 수증기가 되는 거죠. 그죠? 100도씨에서 이게 설탕, 이거 전체가 날아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끊어져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물이 이런
용질이 포함된, 즉 설탕, 예를 들어서 설탕물보다는 수증기압이 높아요. 그 얘기는 이 설탕물은, 그러니까 물은 몇 도씨에서 끓죠? 100도씨에서 끓잖아. 그럼 설탕물은 몇 도씨에서 끓어요? 설탕물은 그거보다 더 높아야 되겠지. 그죠? 그거보다 더 높아야지. 왜냐하면 이게 끊어져야지 이게 날아가니까. 나는 결국 수분 활성도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어떤 임의의 온도에서 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 압에 대한 그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포화 수증기 압으로 나타낸다. 그리고 또한 식품의 수분 활성도, 즉 식품의 수증기 압은 그 식품 속에 녹아 있는 용질의 종류와 양에 영향을 받는다. 요거는 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수분의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평형 수분 함량. 자, 이렇게. 평형 수분 함량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식품이에요. 이게 오픈된 상태에서 이 식품을 방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대기 중에 있는 습도가 이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의 양보다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습도가 높을 때는. 습도가 높을 때는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이 이 식품 속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거를 흡습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흡습. 즉,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이 식품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흡습 이렇게 하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보다 더 많은 경우는 반대로 어떻게 해? 식품 속에서 대기 중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겠죠. 그죠? 반대인 경우. 그러니까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의 양이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보다 더 많아. 그럴 때는 반대로 이렇게 식품 속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빠져나가겠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탈습이라고 그래요. 탈습. 자, 아무튼 이 식품은요 이렇게 자연계에 이렇게 방치를 해도 그러면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를 이 흡습과 탈습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요.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 자, 그러다가 이런 경우도 생기겠죠. 어떤 경우?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하고 그리고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이 같아. 막 흡습과 탈습을 막 하다 보면은 이제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하고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이 같아질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흡습과 탈습을 안 하게 되겠죠. 그죠? 그때 이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우리가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정의를 내려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나오니까 그때 한번 보기로 하고요. 거기 보시면은 뭐 식품 중에 수분은 그 식품에 놓여 있는 환경 조건, 즉 온도하고 습도에 따라서 변화를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품은 대기 중에 습도가 만약에 높아, 습도가 높게 되면은 수분을 흡습을 하게 돼요. 수분을 흡수하게 되고, 그리고 낮으면 탈습을 하게 돼.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방출을 하게 되면은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압, 즉 상대 습도하고 식품 속에 있는 수증기압이 같게 돼. 그래서 더 이상 흡습과 탈습을 하지 않을 때 그 식품 속에 들어 있는 수분의 양을 우리가 뭐라고 평형 수분 함량. 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이 평형 수분 함량의 이 문제점이 뭐냐면요. 항상 변화를 한다는 거야. 항상 변화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평형 수분 함량으로 수분의 함량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요. 뭐 할 때만 이렇게 밀폐된 공간 내에서만 가능해요. 자, 오늘 지금 여기다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어떤 식품을 뒀어요. 그래서 이 식품의 수분 함량을 측정해 봤더니, 평균 수분 함량을 측정해 봤더니 80%가 나왔어요. 그러면 내일도 같은 시간에 이 식품의 평균 수분 함량이 80%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 평균 수분 함량은 뭐 하는 거예요?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하고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이 계속 흡수과 탈습을 반복하면서 일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 강의실의 온도하고 습도하고 내일 이 시간에 이 강의실의 온도하고 습도가 같다는 보장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평형 수분 함량인 경우에는 이렇게 오픈된 상태에서는 측정하기가 불가능하고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밀폐된 그런 공간 내에서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식품학 실험이나 이런 거 가공 실험이나 이런 거 이제 아마 해 보셨을 텐데, 거기 보시면은 데시게이터라고 하는 이렇게 유리 용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뚜껑을 이렇게 덮어서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그걸 뚜껑을 열어버리면은 오늘 측정해갖고 몇 프로가 나왔지만 내일 같은 시간에 측정해도 몇 프로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수분 활성도 하고 평형 수분 함량.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한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분 활성도에서 좀 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수분 활성도의 거기 이쪽에 보시면 범위 있죠. 수분 활성도의 범위. 자, 보세요. 자, 수분 활성도는 이런 공식으로 구과장.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식품 속 수증기 압이고요. 이거는 뭐야? 순수한 물의 수증기 압이에요. 이거는. 자, 근데 금방 여러분들이 누가 더 수증기 압이 더 크다고 말씀을 해주셨죠? 순수한 물의 수증기 압이 더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수분 활성도의 범위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식품 속에 수분이 하나도 없어요. 자, 어떤 식품이 있는데 식품 속에 수분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pS 값이 뭐예요? 제로잖아. 자, 그러면 AW는 뭐가 돼? AW 값은? 아니, 얘가 제로면 AW 값 제로. 그렇죠? 자, 이번에는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하고 순수한 물의 수분 양하고 같아요. 그럼 같은 식품이야. 그러면 AW는 뭐겠어요? 1이지. 얘하고 같으니까 1이겠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예를 들은 이런 식품, 우리 자연계에 존재해요? 식품 속에 물이 하나도 없는 식품. 없지요. 그렇죠? 그리고 물하고 같은 양의 수분을 갖고 있는 식품. 그럼 물밖에 없겠죠.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런 예이기 때문에 항상 AW는 항상 뭐 해야 돼요? 항상 0보다는 커야 돼. 그리고 항상 뭐보다는? 1보다는 작아야 돼요. 항상 AW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은 수분 활성도하고 중요한 관계. 요거 좀 표시 좀 해 놓으세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자, 첫 번째. 미생물의 성장과 수분 활성도의 관계. 아까 이 미생물이 성장한다. 미생물이 증식한다. 그럼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미생물이 성장하고 미생물이 증식하는 게 왜 중요하다고? 미생물이 성장하고 증식하게 되면은 식품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변질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미생물의 성장과 수분 활성도의 관계를 보면은 자, 세균, 효모,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최저 생육의 수분 활성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랬다고. 그래서 자, 세균 같은 경우에는 수분 활성도가 0.91, 0.91 그리고 효모인 경우는 0.88 그리고 곰팡이인 경우는 0.80이 자랄 수 있는 즉 세균이 자랄 수 있는 최저의 수분 활성도가 값이 0.91이에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곰팡이인 경우는 자랄 수 있는 최저로 아무튼 자랄 수 있는 그런 최저의 수분 활성도 값이 0.80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참고로 거기 참고 표시하는 거 보세요. 내건성 곰팡이인 경우는 수분 활성도가 0.65 그리고 내삼투압성 효모인 경우에는 수분 활성도가 0.69 이 최저 생육 AW다 하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한 세 가지 세균, 효모, 곰팡이의 AW값만 좀 기억하고 계셨다면은 최근 들어서는 내건성 곰팡이, 뭐 내삼투압성 효모들의 최저 생육 AW도 좀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돼요. 된다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효소 작용과 수분 활성도의 관계예요. 효소 작용. 그래서 식품 중에 효소의 그 수분 활성도는 효소의 반응 속도 뿐만 아니고 최종 활동 한계까지도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효소들, 아밀라제라든지 폴리페놀 옥시다제 같은 거. 자, 아밀라제는 뭐 하는 효소죠? 아밀라제. 아밀라제. 전분을 가수분해하는 효소예요. 전분을 가수분해하는 효소가 아밀라제. 물론 뭐 탄수화물 하면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이 아밀라제는 보통 네 개의 군으로 구성되어 있죠. 뭐 알파 아밀라제, 베타 아밀라제, 뭐 글루코 아밀라제, 그다음에 이소 아밀라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건 전분에서 나오니까. 일단은 여기서는 수분에서는 뭐예요? 아, 아밀라제. 그러면 뭐다? 뭐 하는 효소다. 전분을 가수분해하는 효소. 가수분해가 무슨 뜻이에요? 가수분해. 가수. 자. 분해를 하려고 하는데, 뭐를 집어넣어줘야지만 이 효소가 작용해서 분해를 시켜요. 가수. 물을 첨가해서. 물을 첨가해야지만 분해를 시킬 수 있는 효소예요. 가수분해 효소. 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아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서 효소 작용에 의해서 분해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소가 폴리페놀 옥시다제예요. 폴리페놀 옥시다제 뭐 거기 약자로 뭐 PPO 이렇게. 그래서 혹시 제가 뭐 PPO라는 표현을 쓰시면 아 이 효소 이름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폴리페놀 옥시다제는 뭐 하는 효소예요? 얘는 효소적 갈변에 관여하는 효소예요. 특히 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사과배, 복숭아. 뭐 이런 것들 잘라놓거나 또는 껍질을 벗기거나 하게 되면은 나중에 갈변을 하죠. 그죠? 그 갈변을 시키는 효소가 바로 이 PPO야. 폴리페놀 옥시다제. 자, 이런 효소들인 경우에는 AW가 0.85 이하에서는 효소의 활성이 뭐야 억제되거나 또는 정지 또는 지연돼요. 이게 올 47회 영해사 시험에 나왔었죠. 아마 시험 보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게 이제 그림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그림 어디 보시냐면은 그 육쪽에 것이 보시면은 그 그림에서 효소 활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효소 활성. 그죠? 효소 활성. 효소 활성 보시면은 효소 활성이 언제부터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느냐?
0.8 이상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요게 올 47회 0에서 시험에 출제가 됐던 기출문제. 네. 자, 아무튼, 가수분해 효소라든지, 그런 산화효소들 같은 경우에는, 수분 활성도가 낮은 경우에는, 뭐예요? 효소 활성이 억제 또는 정지가 된다 하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삼투압과 수분 활성도의 관계, 이것도 우리 식품 가공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뭐를 연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겨울철에 김장을 하는 걸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김장을. 자, 소금물에다가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 소금물에다가 배추를 담겨서 절여야 되겠죠. 그죠? 절인다면. 그러면은 이 바깥쪽, 즉 소금물의 농도하고 배추 속에 있는 수분의 농도하고 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소금물의 농도가 더 높죠.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 삼투압의 차이가 생겨. 그 삼투압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세포막 때문에 그래요. 세포막.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 때문에 삼투압의 차이가 생긴다고. 그래서 삼투압의 차이가 생기니까 당연히 배추 속에 있는 수분이 어디로 이동을 하겠어요? 자, 배추 절이는 거야. 배추 속에 있는 수분이 소금물 쪽으로 나오지. 그리고 소금물에 있었던 소금은 배추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무기질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연상했던 배추 절이는 그런 과정이. 자, 그거를 이제 글로 쓴 거야,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삼투압과 수분 활성도의 관계에서 자, 용질의 농도를 증가시켜. 용질의 농도를 증가시키게 되면은 뭐가 생기느냐? 삼투압의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죠? 삼투압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 때문에 삼투압의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배추 속에서 이제 뭐 여기를 보니까 탈수 현상이 일어난다. 즉 배추 속에서 수분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탈수 현상에 의해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즉 배추 속에 들어있는 수분 활성도는 수분의 바깥쪽으로 탈수가 되니까 수분의 양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탈수 현상에 의해서 식품 속 AW는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것이 바로 우리 식품 가공에서 소금 절임, 즉 염장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설탕 절임, 당장이라고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삼투압의 차이를 이용한 그런 방법이다.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화학 반응과 수분 활성도의 관계에서 비효소적 갈변 반응. 그것도 줄임 쳐주세요. 비효소적 갈변 반응. 자, 비효소적 갈변 반응의 종류를 보시면은 그 세 가지가 있죠. 뭐뭐가 있나요? 비효소적 갈변 반응. 우리 식품에서 일어나는 비효소적 갈변 반응의 종류. 첫 번째가 마이야르 반응. 마이야르 반응. 두 번째가 캐러멜화 반응. 세 번째가 비타민C 갈변 반응.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비효소적으로 아까 왜 사과배 복숭아 같은 경우 갈변하는 거는 뭐 때문에 갈변한다 그랬어요? PPO라고 하는 효소 때문에 갈변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효소 관여 없이 갈변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세 가지가 바로 마이야르 반응, 그 다음에 캐러멜화 반응, 그리고 비타민C 갈변 반응. 이렇게 세 가지가 일단. 자, 그래서 비효소적 갈변 반응 중 마이야르 반응은 자, AW가 0.6에서 0.7 사이에서 반응 속도가 최대가 돼요. 반응 속도가 최대가 된다고. 자, 그래서 반응 속도가 최대가 되는지는 자, 그림 다시 그 6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6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자, 거기 보면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죠? 거기 찾으셨어요? 자, 거기 보시면은, 자, AW가 몇일 때, 0.6에서 0.7, 뭐 0.8 요 사이일 때가 반응 속도가 가장 높죠? 그죠? 예. 그래서 AW 0.6에서 0.7 사이에서 반응 속도가 가장 빨라요. 그러면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의미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 갈변이 잘 된다? 아니면 못 된다? 잘 못 된다? 반응, 마이아르 반응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은 갈변이 잘 된다는 얘기, 잘 못 된다는 얘기야. 갈변이 잘 된다는 뜻이지. 자, 그런데 그런 게 우리가 갈변, 식품을 저장했을 때 갈변되는 게 필요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된장의 색깔, 뭐, 간장의 색깔, 뭐, 그 다음에 위스키색, 뭐,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예. 응? 어. 그럼 대부분 저장했을 때 갈색으로 변해버리면은 어때요? 나중에 그 식품 폐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 마이아르 반응 속도를 좀 줄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W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돼? 0.6에서 0.7보다 낮게 하거나 또는 높게 하거나 그러면은 마이아르 반응 속도를 줄일 수 있겠죠. 그죠? 그것까지도 같이 좀 연계해서 여러분들 좀 기억 좀 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얘기할 것이 바로 등원흡습, 등원탈습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표시 좀 해 놓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뭐 글쎄 올해 또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47회의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수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나온다고 하면은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것이 우리가 금방 했던 여기 이쪽에 4번 수분 활성도와 중요한 관계 이거하고 이제 등원흡습 탈습곡선에 대한 게 아마 나오기가 가장 비중으로 따지면 가장 높아요. 나올 확률이. 자, 얘도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정의. 자, 일정한 온도에 있어서 식품 주위에 거기 줄줄 치세요. 상대 습도. 상대 습도. 일정한 온도에 있어서 식품 주위에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것 같고 상대 습도에도 줄줄 쳐. 상대 습도. 자, 상대 습도가 뭐예요? 상대 습도가 뭐라고 정의를 내려? 상대 습도.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이라고 정의 내리시면 돼요.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 상대 습도와 그 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평형 수분 함량하고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이 바로 등원흡습, 등원탈습 곡선이에요. 자, 다시 한번 뭐하고 뭐의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상대 습도와 평형 수분 함량하고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우리가 등원흡습, 탈습 곡선이다. 그래서 여기서 자,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이 상대 습도라는 용어. 뭐냐? 상대 습도가 뭐냐? 하는 거. 그죠? 그리고 평형 수분 함량. 자, 평형 수분 함량은 아까 여기 어떤 경우였죠? 이렇게 밀폐된 공간 내에서 식품을 방치했을 때 뭐예요? 흡습과 탈습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하고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이 같을 때 그때 이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우리가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정의를 내렸었죠. 그죠? 그래서 상대 습도와 평형 수분 함량하고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를 우리가 등원흡습 탈습 곡선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이 곡선을 그려를 보면은 거기 2번에 보시면은 자 대부분 식품의 등원흡습 탈습 곡선은 어떤 형태야? 거기 줄 좀 쳐주세요. 역 S자 형태예요. 역 S자 형태. 그래서 그 4쪽에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4쪽에 있는 그림. 그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그것이 등원흡습 탈습 곡선의 형태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곡선이 탈습 곡선이고 아래에 있는 곡선이 흡습 곡선이에요. 곡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어떤 문제가 생기나 그 그림을 보면서 보면은 탈습시 나갔던 수분이 흡습시 어때요?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온 그래프예요? 응?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곡선이 이게 탈습 곡선이고 이 아래에 있는 곡선이 이게 흡습 곡선이에요. 곡선. 그러면 자 탈습시 나갔던 수분이 흡습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은 양으로 들어왔어요? 똑같은 양으로 안 들어왔으니까 이 그래프가 이 아래쪽에 위치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탈습시 나갔던 수분이 흡습시 전량 다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차이가 생겨. 차이가 생긴다고. 그래서 이 차이를 뭐라고 부른다고? 이거를 우리가 이력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탈습시 나갔던 수분이 흡습시 전량 다 들어오지 못해서 생기는 그 차이를 우리가 이력 현상이라고 한다 하는 게 얘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쪽에 보면은 등으로서 각 곡선의 영역에서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내용이 좀 설명드릴 게 있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릴게요.